아유, 안녕하세요. 인생이 태클 자체인 30대 남자예요. 그냥 길을 걸을 뿐인데. 아우, 저 남자 좀 봐. 아유, 저런 외국 놈들 때문에 그냥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뭐. 아유, 어머. 전 이유 없이 욕을 들어 먹어요. 운전 중에도.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아유, 쏘리. 드라이버 라이센스, 플리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전 전라도 화순 토막이에요. 오죽하면 사회인 야구단을 할 텐데요. 상대팀 감독이. 아, 나 이게 뭐시여? 저 팀은 무땀식 용병을 쓰는가? 이거 반칙이네. 매번 한국인이라고 변명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칠게요. 저 전라도 화순에 사는 한국 사람이란 게.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잠깐 까매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아, 본인이? 아, 맞아요. 그래서 많이 놀 때 한 번씩 까매지. 네. 어렸을 때부터 이목구비가 진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놀리는 거예요. 막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얘진 거예요, 다시? 아, 근데 다 돈이죠 뭐. 아, 근데 돈이죠 뭐. 아, 근데 어렸을 때는 매일 밤마다 선크림 팩을 했어요. 어? 선크림 팩 있어요? 아니, 없는데 제가 어리니까 스스로. 아, 선크림 바르면 하얗고 이러니까. 네, 진짜 돈이네. 피부에 안 좋은 건데. 진짜 돈이야. 그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그 외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 중에 가장 강력하다. 진짜요? 우리 제작진들께서 좀 얘기를 저번에 하셨어요. 저번에 제주도에서 외국인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분도 장난 아니었죠? 네, 장난 아니고 그분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제작진은 그렇대요. 그럼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자, 박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는 진짜 살짝 머리만 살짝 나왔을 때 헬멧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인. 본인이 생각해도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저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데 보면 아실 거예요, 다들. 아, 근데 지금 여기 살짝 안으로 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냥 외국인 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진짜, 진짜 그래요? 어. 잠깐만요. 진짜 보게. 지금 이 안에 계시면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니, 진짜 외국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이 답답하시니까 일단. 최고인데요? 자, 여러분. 오! 오! 아유. 와, 진짜. 그래요. 방청 오신 분들 다들 그래도 착하다. 아닌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민망하니까. 고마워요. 일단 이분의 본인 소개를 사투리 좀 편하게 쓰시면서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온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진짜 한국 소동님 맞으신 거죠? 예, 전라도 소박에 맞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외국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어릴 때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진짜 얼굴이 하얗대요. 피부가 우유빛 피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왼쪽 정도, 그럼 언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되면서 길 가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위쪽상까지 계속 맷대까지 타고 올라가서 외국인 사람 껴있는 거 아니냐. 저도 혹시나 해가 물어봤거든요, 분한테. 맞을 뻔 하게 됐고요, 어머니한테. 왜 자꾸 물어보면 안 껴있는데, 그죠? 네. 아까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어릴 때는 우유빛이었다는 그 어린 시절 사진 준비해봤거든요. 이때가 더 오해가 심하겠다. 이때가 더 약간 동남아 같아요. 우유빛이 어디 있는지. 눈을 왜 이렇게 부럽고 있냐. 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동남아네. 아니, 근데 무슨 우유라고 그랬죠? 딸기 우유라? 근데 똥은 또 되게 예쁘게 생겼네. 생기셨다. 오히려 이때가 더. 지금 살이 찌셔서 그렇지 오히려 말랐을 때는 더 약간 더 우유 더 많이 받으시고 잘생겼다. 점점 얼굴이 까매지긴 했어요, 그죠? 자, 가족 사진입니다. 네. 가족이다 그런 거 어떻게 아니 지금 가족이다. 지금 아니 할머니 빼고 지금 가족이 다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할머니 빼고 다. 그 옆에 있는.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뭐, 아버지 말고 옆에. 형이요. 형. 네. 아니 형이 더 왜 형이 더 왜 형도? 그렇지 않아요? 형이 더 외국인 같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평범하게 이렇게 외국술 안, 외국인 술 안 듣거든요. 아니, 어릴 때다 보니까 할머니 빼고 전부 다. 누님도 좀 외국인 같지 않아요? 아니 누님은 누님은 눈썹을 지우신 거예요 일부러? 저기 지금 어렸을 때 이제 그냥 동네 사진관에서 찍어서 그런 거 촬영이 예. 아, 그때 유행이 있었으니까 누님은 약간 모델처럼 아니, 근데 어느 나라 사람으로 해봐요 주로? 필리핀이요 필리핀 아, 필리핀 네. 쪽으로 이쪽 이야기 듣고 이제 잉크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잉크? 어? 네. 잉크? 아, 거기 만복. 그룹이 만복이라고 있어요 만복이 만복이 네. 만복이 아, 느낌이 있다 느낌 그 닮았단 말도 있었고 예. 격투기 선수 보면 어네스트 호스트라고 있거든요 예. 어, 어네스트 호스트 그 사람 닮았단 말도 있었고 닮았다 약간 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주가 기아 야구 다니거든요 버나디나라고 이게 피부 까만 건 다 저래 애들 다 찝더라고 애들이. 아니 근데 처음에는 나는 진짜로 신동 씨 말대로 별로 그렇게 몰랐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약간 필리핀 가면 그 오토바이 타는 경찰들 있죠. 아 네. 옆에 총 차고 있는 경찰 네. 있잖아. 본 것 같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이야 약간 경찰. 맞아, 맞아. 마닐라 공항에서 본 것 같아. 피가 사는 부분 있잖아. 가장 충격적인 별명 하나. 충격적인 게 한 번 이제 친구들끼리 아침에 저를 봤대요.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에서 똥을 쌌는데 아유. 똥 색깔이 다 닮았다고. 똥 색깔이 다 닮았다고. 아, 진짜 뭐냐? 더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삼겹살집 가잖아요. 그러면 아줌마가 딱 오는데서 아까 짜는 말이에요.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글 알아? 아니면 삼겹살 집 이거 떠먹으면 한 글자씩 알려줘요. 아, 모르는 문제는 이거 주세요. 저희가 차 사고가 나고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뭘 작성하고 왔는데 경찰관이 한글 쓸 줄 아냐고 제가 신분증 보여드렸거든요. 아니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왜 그런 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위조하는지 아시고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집 같은 데나 가고 하면 신분증 안 까잖아요. 안 까도 되는 건데 굳이 전 다 까고 들어가야 돼, 신분증을. 아니, 보여주는 거죠? 까는 게 아니고. 네, 지갑을 까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자존심 있으신데. 솔직히 뭐 TV가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날 딱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나온 내용이 뭔 내용이었냐면 다문화가정 해가지고 네. 혜택 뭐 준다고 세금 걷어가지고 혜택 준다고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 갑자기 저를 보더만 왜 우리가 돈 땀 흘려가 돈 가지고 저런 외국인 애들한테 그래 써야 혜택을 줘야 되느냐고 아... 보낼 애들은 다 보내고 정리해야 된다고 저 정리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대로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면 솔직히 좀 동네에 술집이다 보니까 진짜 이해 안 간다 그러고 사회냐고 다니는 상대편이 진짜 용병이 와서 이건 뭐 게임 안 된다 이거 뭐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그게 야구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상대팀에 계속 제의가 들어온대요 네. 저쪽에 용병이 있다고 신분증 없으면 거기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다니 그래서 보여줬어요? 차에 가서 또 보여드렸죠 계속 고민이 지속됐으면은 사실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맞아, 그러려냐고 맞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근데 그냥 오해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편한 상황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택시 타면 광주에서 광주 끝까지 가봐야 15,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택시비가 24,000원 당연히 끝을 한번 돌리고 돌아가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 사실 저도 1990년도에 그 대학 다닐 때 오뎅 팔고 뭐 떡볶이 팔고 이런 데가 있는데 튀게 입었어요 모자도 쓰고 멜빵도 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 뭐 일본 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재팬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디스원 뭐 이렇게 하니까 어묵 한 몇 장 먹고 떡볶이 조금 먹었는데 25,000원이 25,000원이 웬일이야 그래서 열이 확 받더라고요 어. 갑자기 저는 그냥 아저씨 이렇게 바가지 쓰면 안 되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건 저는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좀 얘기해보시고 그랬어요 이야기 나고 싶었는데 이게 괜히 또 이야기해보면 심해하니까 또 괜히 또 시비 붙을 수도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있으니까 술자리는 되게 그러니까. 착해 착하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되게 많이 당해와가지고 그냥 에이 그러려고 네. 괜히 시비 붙기 싫고 막 이런 거 많은 거죠 네 그런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중교통 뭐 타면 이제 같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승객들이 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외국 사람 탔다고 그 딱 핸드폰도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어머 그런 게 있어. 아, 외국인 진짜 이해를 못 하게 이렇게 계속 찍으니까 얼굴이 찍히니까 그냥 의자 같은 앉아가지고 핸드폰 고개 숙이고만 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외국인처럼 생겨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 손가락질 받고 뭐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외국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못난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주인공의 친구분들이 나오셨대는데.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 친구분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네. 아 저도. 경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 어느 나라 분으로 알아요? 저는 그 필리핀 쪽이랑 태국. 친구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겠네요. 본인도 그런 약간 입장이 있으니까. 저도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어?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저 친구를 만나서 같이 다니는 거. 어, 같이 다니면 제가 많이 이제 묻히는 거죠. 묻힌데 본인이 말했어. 고등학교 때 매점이나 화장실 갈 때도 모르는 선배들이 필리핀 뭐 외국인 하고 많이 놀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또 결석을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40일 이상 하고 또 결혼식에 또 축가 부르러 갔는데 다른 직구준 친구가 그 신부 친구한테 외국에서 사왔다고 아. 좀 그런 식으로 놀려서 성형 기분 나빠 싸운 적이 있어요. 또. 아, 장난을 좀 심하게들 네, 치시네요. 그러게요. 예.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 여자한테 저 친구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 신랑이 돈 주고 데리고 왔다. 너 축가해달라고 데리고 온이다.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짜증이 나죠. 그래 그때 싸웠었어요. 근데 축가를 뭐 불렀었어요? 그때 하하꺼. 하하꺼. 예, 너는 내 운명 있잖아요. 잘 못 불러요. 음치거든요. 네. 갖고는 립싱크로 했어요. 립싱크로요? 네. 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축가를 립싱크로 처음 들어보는데? 야, 뭐 이따? 아, 노래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학생시절에 유독 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는데 어, 필리핀 왔어? 이렇게 그걸로 시작해서 학교 등교를 하면 매점인 것도 마찬가지였고 네. 네, 그래 버리니까 그 학교 끝나면 그 집에만 들어가고 애들 안 어울리고 말도 안 하게 되고 네, 말도 안 하고 거의 학교를 많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게. 아, 그 아까 결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네. 게. 그 낮에는 또 사람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나마 왜냐면 얼굴이 까마다 보니까 낮에 다니면 확 보이잖아요. 아, 그 밤에 많이 다녔거든요. 오후에 해 떨어지고 나서. 사춘기 때 이제 어릴 때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알바나 이제 일을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가면은 외국인 우리 교환학생은 안 뽑는다고. 아. 그래서 퇴짜 맞은 데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게요. 잘린 데가. 와이 취직이 안 돼. 잘린 사람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직업은 뭔데요? 지금은 한 1년 전에 이제 건설 제가 차려갖고 하고 있고요. 하거든요, 건설을. 차려, 아, 사장님이. 아, 사장님이시네. 그러니까 건설 일을 하면 이제 상대방 거래처 업체랑 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 만나러 가면 처음 물어본 게 외국인 그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맞냐고. 맞다고 하면 그래도 한 두 번 더 물어보시거든요. 참 모습, 첫인상을 보고 그걸 더 믿는 거죠. 주인공이 좀 안쓰러울 때는 언제예요? 예, 여자 만날 때 좀 많이 안쓰러웠는데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진짜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예.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까매서 싫다. 그 말을 하니까 딴 건 아니고 그냥 예. 까매서 싫다? 근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흰 우유로 먹으면 하얘진다라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진짜? 예, 한 달간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정말 까매서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까매서 그러니까. 예, 싫다는 말에 예, 대놓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유를 그렇게 먹지. 저도 되게 좀 충신했던 것 같아요. 흰 우유 먹으면 하얘지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 콜라 같은 거 먹으면 까매진다 해가지고 콜라. 흰 우유하고 그 사이다 먹었거든요. 그 흰 우유 먹었는데 흰 우유 사이다 속이 안 좋은데 아침 저녁 1리터씩 2리터를 먹었거든요. 뭐? 2리터를 먹었거든요. 뭐? 벌써 그거 화장실 가요. 2리터 먹고 화장실 가 먹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안 좋은데. 뭐 딴 거 해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도 발라봤거든요. 어 진짜 발랐네. 선크림 많이 발랐는데. 동기예요. 선크림 보고 싶다. 선크림 발라봤는데 저 같은 경우 땀이 많아요. 이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룩이 지는 다 흘러버려 이렇게 더 보기 안 좋아져 버리더라고. 예. 그것도 해보고 이제 여자한테 딴 여름에 이제 목폴라 있잖아요. 여름에? 네 목폴라. 목폴라를 네. 왜? 목폴라 할까봐. 그런데도 다 효과가 없어요. 땀만 나고. 참 그냥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은 결혼했어요. 어? 네? 아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은 결혼했어요. 능력 있네. 이게 30대 넘어서까지 여자를 못 만나다 보니까 친구 부모님이 일 때문에 베트남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착하다고 해가지고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그 항상 가는 사진만 이용하시는 아니 베트남 분 아니신 아니, 신부가 한국 사람 같아. 신부가 한국 사람 같아. 어 진짜. 어 진짜. 어. 신부가 한국 사람이네. 진짜.
곡장이 뭐야? 바뀌었어. 와. 와 대박. 저기 집에 가시고 안 해오라 그러세요. 하고 아니 결혼식을 했는데 한 10명을 만나잖아요. 네. 한 10명 이제 8, 9명은 저를 외국 사람을 봐요. 어. 아내분 한국 사람이라고. 아내 한국 사람 보고. 와, 아내가 고민이야. 차가 처갓집에 가잖아요. 네. 가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 들리잖아요. 네. 가면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시댁가냐고. 혹시 시댁가냐고. 시댁가냐. 시댁가냐. 시댁을 가는데 시댁을 가냐고. 주인공을 처음 봤을 때 아내분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 이제 한국 사람 맞냐고 한 세 분도 물어보더라고요. 고향 사람 같다고? 네, 맞다 했어요. 그거는 패스포트 네. 보여달라더라고요.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그래. 거기서도 또 그 와이프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면 의심을 안 걷어요. 의심 자체를. 아 근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아 왜 이렇게 고민이었는지 그러니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내분이 같이 안 오셨어요? 네.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한국말 서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좀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 자체를. 네, 그나마 제가 한국 사람 같으면 이야기를 다니잖아요.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 같이 다니니까 더 오해를 받으니까 제가 사람 한국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좀 꺼려하더라고 와이프도. 두 분이 다니시면 그렇게 쑥덕쑥덕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도 메뉴판에 와이프를 줘요. 아, 친구. 저를 안 주고. 편하게. 베트남 가면 저한테 메뉴판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 배려한 건데. 현지나 현지 배려한다고 하는 거지. 그럼 혹시 자녀분은 그래 2년 됐으면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돌이 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좀 많이 걱정도 되시겠어요 좀. 제 피부는 안 닮고 엄마 닮았어요. 네 엄마 쪽 닮았거든요. 전혀 다행이다. 전혀 뭐. 그런데. 다 같이 피부가 바뀔까도 걱정도 되고. 다 원래 그 시간에서 썼으니까. 네, 그리고 다섯 살 여사 되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했을 때 딸 친구들이 혹시라도 보고 야, 너네 아빠 외국인이냐고 혹시 놀릴까 봐. 오늘 잘 나오신 거죠? 사실 당당하게 한국인이고. 네. 그렇죠?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의 아빠다. 당당하게 밝히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지금도 아이랑 함께 나가면 밖에 오해를 혹시 받으시는지? 그래, 요즘도 받으시는지. 마트 가면 그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네, 남자 어디서 왔냐고. 근데 거기다 대고 와이프는 또 그다음에 말을 못하니까. 아, 그냥 당연히 외국에서 네, 왔구나. 대답 안 해버리니까. 아. 쳐다본 시선 같은 게 있잖아요. 알지.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야, 좀. 지금 주인공이 그냥 말로 들은 것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시선이 주는 우리가 차별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선을 진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선 폭력이라고 네. 하죠. 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으신지. 저도 대한민국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렇지. 첫 인사 외모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대해주시고 선입견은 좀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고. 맞아요. 아, 특별히 지금 이분이 제가 외국인처럼 생기시면 저한테 특별히 관심을 주세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평생 두 마리 개를 키우기 편견하고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는데 그 개들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직접 경험해보고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눈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멋있다. 예. 우리 딸 이름은 뭐예요? 유연우예요. 연우. 네. 이름 잘 졌다. 연우하고 아내분의 성함이? 누엔티노키 에스입니다. 제대로 얘기해봐요. 누엔티노? 누엔티노 듀엣. 네. 사랑하는 유연이하고 듀엣이. 네. 네.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먼 타국까지 와준 아내 고맙고 우리 연우 이쁘게 잘 키우고 앞으로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유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용기 있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 있어라고 생각을 해도 공격을 하고 네. 무시를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네. 왠지?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일 멋있는 남자라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님도 아마 그걸 제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분이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고민 아니에요. 나는 진짜 우리한테 고민을 한번 누릅니다. 내가 진짜 이거 청산합시다. 그래도 고민일 거라 생각되신 분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편을 얻었을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진짜 한국 사나이 몇 번가요? 100도 넘어갔나요? 오! 오, 100도 넘어갔어? 104? 104. 감사합니다. 오지 않았어요? 자, 오랜만에 안녕 뉴스 시간입니다. 예. 자, 역대 출연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어떤 그런 가족들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방송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고민이었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올인이랑 춤을 추고 있는 걸로. 자랑하려고 왔어. 여자 아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은하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재현 선수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직접 초대 받았어요. 재현 선수한테 직접 초대 받았어요. 진짜?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 직접 초대. SNS를 통해서 재현 선수가 만나고 싶다고. 더 실축을 때려갔다고 부치 공격으로 저는 좀. 실패를 했네요.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조율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아이도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고 싶어요,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면?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어요. 스마트. 와, 용돈 받아 선물 줬어. Thank you so much. 대단하다. 착하다. 선물 줬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따발 나 따라가. 누가 신경 쓰는 게 저렇게 됐어. 누가 축하하냐. 아이고, 이제 시작인 거야. 긴장됐는데 하고 나니까 잘 차네. 기분이 막혀있던 게 뻥 뚫린 느낌. 거기 다 보고 온 거죠 이제. 근데 네. 비웠어. 야, 여기 특별 좌석을 왜냐면 응원 자리로 왔나 봐. 응원하고 그래. 응원 자리 왔는데 같이 응원하고. 아. 야, 테이블 서려줬는데 저리 갔어. 같이 응원하고. 어, 저기 응원 무대도 올라갔어. 대안인 것 같은데? 대안인 것 같아. 아, 되게 저렇게 좋아하시네. 야, 이게 재밌었겠네. 오! 야, 유니폼이다, 이야! 야, 저거는 진짜 팬으로서 좋아하시네. 서로 마음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출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 화이팅! FC서울 화이팅! 야. 좋은 소식 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재 마마가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응원 한국인 축하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